자,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3년 상반기 특집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탁 엔조이, 주식 진기자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한 시간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주 동안 매주 수요일 방송할 때에는요, 제가 좀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다른 나라 아시아 증시 이렇게 주식을 전체적인 지수를 보면요, 뭐 직전 고점을 뚫기 직전이나 아니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니케이 지수가요, 무려 33년 만에 신고가를 형성하면서요, 이게 놀라운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주저앉아 있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3월부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부터 대세 상승기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라더견이라고 하는 그 친구 일당 등등들이 어떤 이러이러한 뭐 일들을 벌여서 뭐 6개 종목, 8개 종목 해서 많이 시끌벅적 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저 우리 저 남부지검하고 그리고 저쪽에 그 금감원하고 합동 수사에서 뭐 철저하게 조사해서 뭐 진상을 밝혀주겠죠. 그러나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그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가 보면요, 그 고점으로부터 그 밀린 모습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고, 이로 인해서 그 종목과 관계없는 뭐 개인 투자자들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뭐 거의 반대매매 나와서 아주 악소리 나고 있다. 그래서 그게 화가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열심히 이제 막 조사하고 막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그 남부지검과 우리 금감원 직원분들께 정말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갱기 데스까? 예, 그래요. 예, 별일 없으시죠?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지금 별일 있느냐라고 여쭤보면요, not 오갱기 데스까입니다. 자, 이 화면 좀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인터벌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화면 갈까요? 이게 지금 니케이 지수인데요, 일본 지수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흔들흔들. 자, 뭐라고 썼어요? 니케이 지수가요, 정확하게 32년 9개월 만에 3만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요, 밑에 보세요.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촥, 그죠? 이게요, 정확히는 32년 9개월이고요. 뭐 경제뉴스에서는 33년 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33년은 아니고요, 32년 9개월 만에 3만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형성한 거죠. 예,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일본이라는 이 그 나라와 또 문화는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본이 85년도에 그 프라자비를 통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32년 9개월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무슨 말이냐? 자, 90년대 당시에 받던 월급이 2023년에도 그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자, 우리나라가 90년도에 대학 졸업 초봉이 얼마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150이다 그러면, 지금도 150이라고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때 당시에 달러당, 1달러당 엔화가 250엔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프라자비에서 반토막으로 줄여놨어요, 그죠? 120엔으로. 자, 그 이후로 일본은요, 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죠.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나라도요, 뭐 32년 9개월 동안, 30년 동안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일본은 계급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할아버지가 우동집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도 대학교 나와서 우동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손자도요, 도쿄대 나왔는데 결국에 우동 말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일본은 개천에서 용 안 나요. 그리고 정치인들 일본 봐도요, 할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었으면요, 아들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손자도 국회의원이에요. 뭐 그냥 대학만 나오면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그 지역에서 뽑아주니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좀 다른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많이 힘들었었는데, 전체적인 니케이 지수를 봤더니
부럽더라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32년 9개월 만에 3만 선을 돌파했는데, 근데 우리는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요? 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생겼죠. 자,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이제 가져다 놨는데요. 그죠? 하염없이, 그죠? 3,300선을 뚫고 나서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렸다가, 그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 차트가 어떻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사실은 지금 뭐, 부채 상환 그 부분, 그죠? 예, 상향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림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사실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0.5%였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4%대로 가니까 0.5%의 우량 국채를 사놨던 은행들이 자, 돈을 찾으러 오면은 할 수 없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외국계 자금들이 이제는 자, 이제 순환매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수익 나서 중소형주로 가고 중소형주에서 수익 나면 다시 어디로 가요? 소형주로 가듯이 자, 미국에서 차익 실현해서 그 돈을 사실 일본 같은 데로 들어오는 건데 아시아 시장에서 사실은요. 인도 증시도 보면은 직전 고점 뚫기 직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나라 증시가. 그런데 유독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 지수를 보면요. 뭐 독일이든 유럽 증시도 상당히 좋아요. 직전 고점 거의 다 뚫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3,300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나라인 게 뭐냐면요. 미국은요. 아직 직전 고점 안 뚫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안 뚫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가 어디냐면 대단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코스피 차트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이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딱 지났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건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좀 뭔가 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원달러 환율 대비 지금 계속 1,300원대에 이상 머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을 해서 원자재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예요. 하다못해 두바이유를 수출해서 다 정제해서 휘발유,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짜자자작작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 이렇게 보자고요. 자, 예전에 그 98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막 그 달러당 막 1,800원째까지 날아갈 때요. 자, 지금 1,300원대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수출하게 되면은 지금 환율이 1,300원대면, 이득이 많이 남겠네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수출을 해요. 그러면 수입을 받는 입장에서는 환율차 때문에 이미 일단 가격을 깎고 들어가요. 그쪽에서 깎아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환율에 맞춰서 우리가 깎아준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수입은 그대로 환율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역 흑자가 아니라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국은행, 그다음에 금감원, 금융위, 뭐 재정경제 뭐 이쪽 관련되는 그쪽 부처와 서로 협력을 돼서 서로 정부가 정확하게 교환이 돼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해야 돼요.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산수로 계산기를 대충 두드려 보면 달러당 한 980원, 990원대가 딱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300원 이거 미치는 거죠, 그죠? 이게 뭔가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직전 저점이라고 그래요, 그죠? 주가는요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오를 때는 어떻게 올라요? 이렇게 오르죠, 그죠? 출렁거리면서 오케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직전 저점이에요. 그죠? 횡보하다가 훅 떨어지죠. 직전 저점을 밀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후두둑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직전 저점이 밀려버리죠.
그러고서 요쪽에서 반등을 주는가 싶더니 이내 또 밀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2134까지 떨어지죠. 자, 이제 저 지점부터, 그죠? 저 지점부터 여기까지 이러면요. 힘들어요. 숨을 못 쉬죠.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힘들죠. 그죠? 맞죠? 예, 이게 이제 직전 저점.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용 빼는 재주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거는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최근.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 예, 저점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쌍바닥인데 진바닥이라고 그래서요. 직전 저점보다 이 저점이 올라가잖아요. 예, 이 자체가 올라가면, 이거를 방송에서 보니까 진바닥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진바닥. 그래서 진바닥이 경제 용어인 줄 알고 죽으라고 찾아봤더니요. 그게 아니고 진짜 바닥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예, 투바닥, 쓰리바닥 얘기하죠. 그죠? 예, 쓰리바닥. 뭐 투바닥, 쓰리바닥. 쓰리바닥은 상당히 뭐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너네들 얘기고.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가 저점인데요. 저점이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서 저점이 올라가죠. 물론 저점이 높아지면서 사실 어떤 일, 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돌파는 하지 않고 밀렸으나 직전 저점을 이제 우하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오르는데, 그죠? 여기서부터는 직전 저점 1번, 2번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가 이 지점은 반성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던 바로 SG 사태라는 거예요. 그죠? SG 사태. 이거를요, SG 사태. 자, 사람들은요, 기억에서 잊혀져 갈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성수장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코리아 게이트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점점 저점이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위치에 있어요. 어때요? 지금 나빠 보입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화살표 하나 걸어놓을게요. 잘 보세요. 이날 있잖아요. 이날. 여기 이날. 이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던 날이에요. 이거 주봉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게 3월입니다. 3월 첫째 주에 나와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 다 빠졌다. 그리고 일단은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세 예,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때 이야기를 지금 방송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야. 지금 주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때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직전 저점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전 고점도 돌파하면서 어떤 흐름.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하기 전 이때 제가 대세 상승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실망을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디서 부딪힐까요? 우리가 이제 매물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저항대라고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그죠? 주가가 오르다가 꼭 이 자리에서 부딪히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지지하고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죠? 누군가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지점에서는 밀리지 않고 또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걸 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다가 얘가 얘를 돌파해버리면 거기서부터는 바뀌는 거죠. 그죠? 자, 저항을 돌파해버리면 또 어느 지점에서는 부딪혔다가 내려오는데 이 저항으로 여겼던 이 자리가 다시 지지가 되고요. 이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여기다 대비시키면 지금 현재는 우상향으로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매물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이런 거죠. 직전 고점 이 부분을 돌파했느냐, 돌파했어요. 무너졌느냐.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전체적인 건요. 여기서는 직전 저점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크지는 않고, 여기서 캔들을 그리고 반으로 갈라서 2분의 1,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캔들을 짚고 반으로 가서 2분의 1, 3분의 1,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그렇게 관심있게 볼 필요는 아니고요. 이 자리는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돌파했는데 밀렸다. 그러면 땡큐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지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다못해 인도 증시 자체도 지금 직전 고점 뚫어서 곧 뚫을 거예요. 며칠 있으면. 일본은 뭐 거의 뭐 32년, 9개월 만에.
야,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죠? 근데 우리도 곧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쪽 부분이겠죠. 여기서 또 어떤 저항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쪽 부분이 또 저항이 있을 거고, 또 이쪽 부분이 저항이 있을 거고, 또 이쪽 부분이 저항이 있겠죠. 그럼 매매 어떻게 하는 거냐? 전체적인 시장에서요, 이쪽 부분이 코스피 지수가 2700선에 다다를 때는 일단 매도. 그랬다가 다시, 예, 돌파해버리면 또 일단 매수. 어떤 흐름은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를요, 매물대라고 얘기해요. 매물대. 자, 매물대. 그럼 개인들은 어디서 산 거예요? 다 항상 고점에만 사나요? 네, 고점에만 사나요? 여기서는 못 사나요? 여기서는 못 사고? 여기서는 못 사나요? 여기서는 못 사나요? 예, 못 사요. 자, 왜 못 살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자, 지금, 니케이 지수하고요, 예,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좀, 예, 펼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좀 마음이 좀 편하십니까? 자, 일단 지난주에 방송 자료를 준비해 왔던 건데요. 예, 다 하지 못해서. 자, 우리가요, 요즘 장세를 보면 매주 또는 매일, 예, 특이한 종목이 하나씩 떠요. 그죠? 어떤 날은 반도체 관련주가 뜨고, 어떤 날은 2차 전지, 어떤 날은 뭐 제약주도 뜨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목주를 테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이 엄청 갔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 백신이 어떤 날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날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면, 그죠? 이제 그 TV, 이제 증권 TV를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 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을까? 미리 내가 미리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가만히 떨어졌다가 가만히 거래량 없이 있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 거래량 크게 들어오면서 이날 나는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요. 이 종목이 중앙 백신이라는 종목인데, 그죠? 예, 장대 양봉 나오면서, 자, 고리랑 동반시키죠. 근데 이 종목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대주 지분이 33%면요. 이런 거요.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할 시점이죠. 대주주 지분이요. 40%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0%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60~70%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때보다도요. 이때가 제일 사실 활발하거든요. 그랬다가 이 33이 20% 이하로 떨어져서 뭐 17% 또는 뭐 15% 또는 9%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그 유명한 쌍방울 또는 광림이라는 종목을요. 들어가 보시면 대주주 지분을 우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드디어 광림이 거래 정지가 됐죠. 이유는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천여 개 종목들 다 조사하면요. 대주주 지분 횡령 배임일걸요. 그런데 대개는요. 횡령 배임 이렇게 해서 걸어요. 그래서 거래 정지 시켜서 약 2년 정도를요. 여러분 돈을 쾅 묶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대주주 지분이 9%야. 9%면 야, 91%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년간 그저 짜고 치듯이 횡령 배임해서 2년간 묶어놔 버리면요. 어떤 생각 드시는 줄 알아요? 아우, 상장 폐지해. 빨리 상장 폐지해서 내가 10원이든 20원이든 어쨌든 정리 매매 기간에 정리해서 빨리 이 종목을 쳐다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회사가 멀쩡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도 예? 20% 이상이 되고 안정성 지표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흑자이며 부채비율 유보율을 이렇게 보시면요. 20%에 1800%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BPS가 9,000원 그러니까 얘는 12,500원 뭐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우량한 종목이라면 얘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거 샀어. 그런데 이 회사 대표가 횡령 배임 괜찮아요. 이건 다시 살아나거든요. 거의 100%. 그런데 대개는요. 대주주 지분이 지금 엉망진창인 그런 종목들은요.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없어지는 거죠. 가슴 아프죠? 누가 여러분들 도와주거나
자, 이건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준과 원칙을 꼭. 그러니까 앞서 봤듯이, 야, 이거 사도 돼? 응, 얘를 보면 돼. 하나, 둘, 셋, 오케이, 땡큐. 들어가, 오케이, 목표가 12,500원, 이야오! 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 갑자기, 그죠? 이렇게 올라가 버려. 갑자기, 훅! 예, 이거는 매도입니다. 늘 얘기했죠. 0으로부터 7로부터 12요, 14요. 이거는 뭐다? 퍼센트더라. 자, 노란색 선과 이 녹색 선이 있는데, 노란색 선은 그 캔들로부터 3.5, 캔들로부터 7%더라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퍼센트 꽤 커요. 25% 훅, 그죠? 한 방에, 한 방.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중앙 백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 고점 부분에서 이 5R 밴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 5R 밴드라고 했어. 뭐라고요? 5R 밴드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밴드에 신호 검색을 넣어서 여기다 표시되는 거지. 이 하단에 사실 밴드가 있는 거거든요. 중심 라인 긋고 밴드가 이 자리에 이 상향을 돌파한 그 위치에 저 신호가 나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럼 5R 밴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그렇게 써요. 그냥 오렌지 이렇게 써놨어요. 오렌지. 오렌지 뭐에 좋은 거예요? 되게 피곤에 좋은 거죠. 내가 피로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냥 오렌지를요. 내지는 뭐 이런 거를 그냥 와자. 되게 시죠, 그죠? 그냥 드셔보세요. 하나를. 정말 아침에 피곤하고 저녁에 좀, 저녁에 좀 그런가요? 좀 피곤하시잖아요. 낮에 이렇게 좀 충곤증에 좀 힘드시면요. 레몬을 사다가요. 이렇게 까서 반을 딱 잘라요. 2분의 1 정도. 그리고요. 눈을 꼭 감고 입에다 놓고요. 예? 예, 입에다 놓고 애국가를 1절 부르는 거야. 숨 쉬지 말고 아자아자아자아자. 예. 그럼 이제 진짜 개운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해 봤어요.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알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여 드릴 게 뭐냐면요.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다가 얘보다 캔들이 작은데 거리량이 크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잠깐 엽니다. 예전에 아주 7년, 8년 전부터 강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 요거 하나만 짚어 가볼게요. 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이. 거리량도 종가지수 22평선을 한차 상회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말이에요. 그 다음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단봉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뭐라고 그래요? 예, 장봉 이렇게 얘기하죠. 장봉, 단봉. 그러니까 원래는 저렇게 단봉이 나왔을 때는 뭐요? 매도세와 매수세.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어떤 힘의 균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말이죠. 요게 당연히 거리량이 크게 이 캔들보다 훨씬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저렇게 만들잖아요. 저렇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예, 저런 종목이 나오면 우리는 집중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 투자. 자, 다시 얘기지만 여러분들 제 앞에서 몰빵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주식 용어가 아니고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 않아요. 예? 몰빵, 뭐, 나가리, 이런 말 좀 쓰지 마시라고 하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갑자기 주가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거리랑 동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에, 그죠? 예, 그 다음날, 예, 양봉이 발생은 하긴 했는데, 이 거리랑보다 쬐끔 거리랑이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다. 이거는요, 아마추어예요. 아셨죠? 아마추어예요. 이런 게 눈에 딱 들어오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부가 괜찮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예, 목숨 걸어도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저렇게 캔들이 나오면 거리량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당연하죠. 이거 거의 이거 차익 실현인 거죠. 안 그래요? 아, 차익 실현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거 아니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거래량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런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 8, 9년 전에
이들을 TV에서 방송했던 거요. 이거는요, 3분의 2예요, 3분의 2. 이 캔들, 즉 막대 그래프 거리량보다 3분의 2 정도는 실어줘야 이게 차익 실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떤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거리량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는요, 저는 뭐로 보는 거예요? 누락 또는 조작 또는 작전 이렇게 본다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없어요. 저렇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저런 그림이 혹시나 여러분들 보시다가 눈에 딱 걸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매매를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714-2856 이라고 알겠죠? 3714는 뭐냐면요, 7% 갔다가 14% 갔다가 28% 56%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캔들에다 중심을 긋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캔들에다 중심을 긋고, 여기다 여기까지 올라간 캔들에다 중심을 긋고, 그래서 2분의 1 또는 여기다가 3등분을 해서 이 3분의 1 또는 5죠, 그죠? 또는 3분의 1 이 지점이 추가 매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알겠죠? 이렇게 매수해서 매도하고 사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꼭 해답이 있어요. 반드시요, 시가가 어제 종가 대비 시가가 어떻게 하라고 3% 이하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3% 이하에. 그래서 저는 내가 보는 HTS다가 이런 화살표를 표시해 놨어요. 저런 그림이 발생했을 때, 즉 저 얘기는 어제 종가로부터 윗골에 닿았던 저 지점에 시가로부터 이날 당일 시가로부터 3% 이상이 올라간 흔적이 있으면 이 신호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말로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차트를. 예, 차트를 잘 보면서 꼼꼼하게 짚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는가? 바로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렸다. 자,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 다음 이어서 예, 종목도 보실 텐데요. 잠깐 전하는 말씀 꼼꼼하게 들어보시고요. 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내일은요, 이 방송은 저 오늘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 이델리 온에서, 저는 이델리 온 전문가인데요. 이델리 온에서 장중 공개 방송을 한번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델리 온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예, 저를 장중에 만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QR 코드 또 #377이 그렇게 이제 등록해 놓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갈 겁니다. 또 들어오는 경로를 말씀드릴 거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요, 휴대폰 말고 예, PC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휴대폰으로 보시면요 한 10초 정도 늦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그러면요. 예, 늦어요. 10초 지나서 여러분 이렇게 들리니까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화성 밸브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요,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여기 봐봐요. 이렇게 그냥. 잘 보세요. 캔들이 이거를 단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밑에 보면요, 거래량은 없어요. 거래량은 없어요. 자, 거래량이 있고 없고는 뭘 뜻하는 거예요? 자, 지수 22평선을 보는 거죠. 그죠? 뭐 거래량이든 가격이든 그죠? 우리가 예, 어떤 기준에 이제 한국 거래에서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면요, 여러분들 투자 주의, 투자 위험, 투자 경고도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올라가고서 쫓아가면요, 한 3일간 거래 정지도 될 수 있어요. 과열 종목으로 40일간, 그러니까 두 달치를 계산했을 때 거래량 보니까 뭐 그죠, 회전율 보니까 뭐 가격 비율 보니까 뭐 40일 평균 봤더니 뭐 30% 이상이 급등했더라. 그러면 3일간 거래 정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때 사고 이때 팔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화성밸브도. 자, 여기서 보면 거래량 보이세요. 그죠? 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을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종가 단수를 놓고 보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거는요, 이전 값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 값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종가라고 그랬어요. 이전 종가. 이전 종가는 어제보다 종가가 올랐네. 그러면 빨간색. 어제보다 종가가 떨어졌네. 그러면 검정색.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고서 딱 봤더니요,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아, 여기 들어갔으면, 아, 여기서 샀으면, 아, 이날 샀으면, 아, 이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막, 그래서 아침에 들어갔더니 바로 이제 꼬꾸라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물을 빼봤어요. 보이시죠? 우리 늘 봐왔던 거. 자, 늘 봐왔던 거. 여기 포크라는 게 있고요. 헌터라는 게 있고요.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그 포인트. 보셨죠? 그죠? 포크는요, 파란색이요. 종가에 갖다 부딪히고요. 헌터는요, 중심이요. 그리고 포인트는요, 예, 시가요. 그래서 요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즉, 어떤 캔들이 있는데, 이런 캔들이 있어. 여기다 그릴게. 오, 이런 캔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아세요? 세스랑을 가지고 방송에서 직접 나와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쇠스랑.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글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되는 이 지점에 캔들이 하나 있다, 이런 거라. 자, 제가 똑같다, 이런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너야, 얘야, 얘야, 얘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이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얘가 포착이, 즉 포인트 포착이 되면요, 장부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장부 한번 볼게요. 자, 이 화성밸브란 회사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대주주 지분은 47%입니다. 합격. 어? 유등 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오, 이때는 난리 났었네요. 그죠? 난리 났었어요. 뭐 900%가 넘죠. 근데 이때나 보면요, 주가 엄청나게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봉이나 월봉으로 확인하시면 이 친구들의 행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주식 참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쪼그라들어서 걱정하지 마요. 원래는 스탠다드든 기준은 200%라고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200번 얘기했어요.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고요. 자, 영업이익은요, 뭐라고요? 그냥 뭐만 된다고 그랬어요? 흑자. 그리고 부채비율 유보율은 150에 1000%인데 53에 1400%. 땡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7000원, 7이 14. 어쨌든 간에 그러면 12,500원이 목표값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12,500원. 그런데 지금 거래가 예, 6,900원, 7,000원대. 그러면 자,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은 예, 얼른 HTS를 여시고 화성밸브를
보시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갈까. 여기서 밀렸더라면 2분의 1 지점에서 매수의 맥점이 될 거고요. 이미 붕붕 날아갔다 치면은 건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는 겁니다. 자, 지금 장부상 봐서는 멀쩡하고요. 가격대 봐서도요. 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짚어가야 될 거 따라서 읽으세요. 시작. 분봉은? 분봉은 직접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 방송을 끝나고 직접 이 종목을요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분봉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분봉에서 그죠? 시가로부터 매매해서 매도 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늘 이와 같은 기준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화성벨브였습니다. 다음 종목 스탁 엔조이. 자, 주식아 놀자 갑시다. 다음 종목은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이 종목. 자, 5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요일이네요. 22일은. 저 오늘이 24일 수요일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당구장 표시 해놨는데요. 이 표시를 뭐를 뜻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갑시다. 여기는 0%로부터 무려 3.5, 여기는 7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과 녹색 선의 어떤 얘네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시가로부터, 원래는 어제 종가로부터, 자, 어제 종가로부터 시가가 0, 3.5, 여기는 7, 여기는 10, 위에는 14겠죠.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퍼센테이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획! 예, 그래요. 그죠?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때 매수라는 이 표현에 갑자기 매수 신호 발생 띵동 띵동 띵 띵띵띵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사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매수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몇 초? 1초를 넘기지 마라. 여러분들은 3초 정도 걸리겠죠. 한번 보자. 어? 이게 뭐래요, 수장님? 그러니까. 어? 대주주 지분이요? 76%고요. 안정성 지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장님, 매출액도 안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도 안 나와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채 비율도 없고요. 유불도 없고요. BPS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깜깜이죠. 요런 종목은요, 기술적 분석 갖고만 매매하실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 가지고만. 즉, 무슨 얘기냐면요, 차트 매매가 되는 거죠. 그죠? 왜 안 써놓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려. 그런데, 그 다음 달도 기다리고, 그 다음 달도 기다렸어. 그랬더니,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아니, 상장했는데. 이거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FN가에 대해서. 그런데요. 갑자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숫자가 어느 날 써지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그때 매도하면 돼요. 자, 신규 상장 종목 매매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어요. 어, 이렇게 됐는데요. 어, 얘는 뭐예요? 4,200원인데요. 뭐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어야죠. 뭐 지금 뭐 안정성 지표 지금 당연히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76%야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야, 내 제주 지분 76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좋아. 이거는요. 듯! 비밀이야. 이거는요. 비밀이야. BPS는 비밀이야. 라더견이야?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알려줘야지. 그냥 상장을 하지 말든가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코롱 모빌리티 그룹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요. 자, 이게 주봉이거든요. 얘가 보니까요. 7,900원까지 갔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거든요. 어, 지금 현재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나와요. 자, 아, 그래 됐어. 자, 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저 매수했어요. 미안해요. 그냥 매수했어요. 왜? 아니, 대체주 지분이, 나 70몇 퍼센트야, 라고, 딱, 그죠? 그, 8,
내 짝다리 짓고 이러면 그래 됐어 알았어 고마워 자 알겠죠 그죠 제 매매 방식이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예 없으면 간주하러 떠날 때는 말 없이 어쨌든 이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보실게요 그러고서요 여기가 14%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에 이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때도 그죠? 이때도 뭐 매도 할 수는 있겠죠. 10% 정적. 자, 요렇게 매매하고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나 어떤 날 또 이와 같이 가만히 있다가 거리량을 거리량을 예, 여기다 동반시키면서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요. 그때는 또 매수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이러지 마세요. 이런 못 써요. 이제 7%만 먹었어요. 그리고요, 이 지점에도요, 14% 근방에서 이 5R밴드라고 하는, 이거는요, 5R밴드는 다른 말로요, 과열이에요, 과열. 더는 들어가서 안 돼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0으로부터 14예요. 물론 얘가 여기서 더 가가지고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24%에 끝날 수도 있고, 28%에 끝날 수도 있고, 물론 30%에서도 끝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목표가 정하기 전에 그죠? 우리가 항상 매매는요. 똑같아요. 그죠? 자, 시가로부터 0.7 잡고 여기가 3.5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VI 발동이라고 해서 10%죠. 그죠? 이게 이제 시행이 됐어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시행이 됐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14%. 자, 여기서 보면요. 시가 자체를요. 7% 안에서 오버슈팅, 즉 3.5%를 날려버려야 돼요. 이 안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요. 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어링 모빌리티 그 그룹도요. 보니까, 제대로 시작했기 때문에요. 다시 보여줄게요. 뒤로 가. 괜찮아. 시간 많아. 자, 보자. 야, 이거 0이고 3.5거든. 이게 7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당구장 표지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 시가로부터 3.5란 말이요. 그럼 여기서 무조건 막상 매수 해갖고 띵 매도 이런다니까. 밑골이 뭐 추가로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늘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0 시가로부터 물론 어제 종가로부터 몇 퍼센트 3% 이하에서 시작이 되고 7이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가 14가 되겠네요 그리고 0에서 7을 나누면 3.5가 되겠고요 10%라고 하는 또 VI 발동이라고 해 있는데 이거는요 정적 변동성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동적 변동성 얘는 정적 변동성 그건 아시나요 그리고 매수는 반드시 여기서 예, 캔들이 발생해야 되고 그러고요 한번 부딪혀 저희가 매수고요 어디서 부딪혀요 10%에 2분간 거래 정지됐다가 갈지 안 갈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 자 그러면요 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자료 없이 야 나 대주 지분이 76%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는 뭐예요 아, 매도 반드시 가열 나오면 오케이 자 출발 다음 종목입니다 코롱 모빌리티 그룹 그랬더니 조금 더 갔네 그러고서 이렇게 쏟아지죠. 미안해요. 안 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는요. 그냥 여러분들 가지세요. 저는 안 한다고요. 안전할 때. 그러니까 거래량이 층층층층 올라갈 때 나는 대개는 때리고 나오지 굳이 여기서 내가 들고 있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다시 이러다가 그 다음날 언젠가는 누가 너네들이 다시 여기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밑에 거래량 들어와 화살표 나오면 여기서 땡큐 그러고 또 매수하는데 얘가 이 안에서 발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시작하는 거야 0에서 7 이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알겠지? 어디처럼 여기처럼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땡큐 자 거기다 좀 써세요. BPS 좀 알아야 더 할지 안 할지. 예, 하여튼 써 있으면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현대 모빌리티 그룹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쫙 끝장 나는 거고요. 재밌습니까? 스타겐조이. 예. 자, 경보제 얘기입니다. 경보제야. 어때요? 괜찮습니까? 얘도 월요일인데요. 경보제야. 여기서 여기까지 보세요. 저 자고 있어요. 그죠?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면 자고 있잖아요. 여기다 그리면 동그라미, 얘는 눈 뜨고 그 눈이 뒤집어졌네. 어쨌든 이렇게 동그라미 지금 자는 것 같잖아요. 제가 그 얼굴을 그리면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자고. 네? 자고 있는 거잖아요. 음냐. 맞죠?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깨졌다는 표현도 하고요. 자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런데 왜 경보지역은 가만히 있다가 왜 여기서 갑자기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올라갈까라고 하면 궁금해요. 그러면 얘를 우선 보는 거예요. 자, 봤더니 60%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비율 괜찮고요. 자, 직전 연도에 상관없어요. 자, 14% 웃긴 거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대주주문이 60%인데요. 자, 매출액이 2,100억, 1,700억, 1,900억 더 늘었는데, 야,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마이너스 66억에서, 자, 22년도에 14억으로 바뀝니다. 바뀝니다. 자, 그리고요, 부채 비율, 유부율을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요. 비교해보면요, 62, 67, 뭐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1,200, 1,100, 1,100,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러고서 87에 66 찍고 그다음에 흑자를 14% 만들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알겠죠? 예, 이게 일률적이어야 돼요. 매출액도 일률적이면 그러면 이때는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뭐 450억 이랬으면 내가 이해를 가죠. 근데 일률적인데 특히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요. 이걸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BPS는 같아요. 6,000원대. 그럼 6,000원대. 6,000원 얼마요? 6,000원이면 6이 12, 그 만 원이에요, 만 원. 자, 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만 원이에요, 만 원. 12,500원까지 가려면 6,250원이 넘어야 되니까 만 원이요, 만 원. 만 원짜리인데 7,500원에 이렇게 딱 걸렸네, 딱 봤어. 그럼 어떻게, 오케이, 이거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만 원이에요. 자, 이거 다 흰색으로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집중합시다. 자, 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반 갈르면 5,000원이에요. 그리고 얘 반 갈르면 2,500원이에요. 5,000에서 만 원 반 갈르면 7,500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는요. 2,500원 반 갈르면 1,250원이죠. 2,500원에서 5,000원 갈라봐요. 3,750원이래요. 5,000원에서 7,500원 나눠봐요. 6,250원이에요. 7,500원에서 만 원 나누면 8,750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1,250, 2,50, 3,750, 4,950, 5,000원에 6,250, 7,500, 8,750, 9,900, 만 원. 만 원은 두 자릿수니까 빼고 이게 7개더라. 그럼 아까 얘기했던 6,011 그러면 그냥 얘는 12,0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12,000원은 만 원으로 가는 거지. 12,500원이 아니라고요. 여기다 공 하나씩 붙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경보제약이 이렇게 나왔고 아까 장부가 너무 멋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야 경보야 바로 야 너 왜 그래 미안하게 팔고 싶어? 아이 야 만 원이란데 장부 괜찮고 그냥 들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고서 붕 떠버리고 이렇게 되면 없으면 간주하러 떠날 때는 말없이 천국에 잘 계신지요. 오객이 됐을까? 우리 예 떠날 때는 말없이를 부른 우리 현미 선생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갱기 됐을까?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여기 별로 안 좋아요. 대한민국 상황이. 자, 오케이. 여기 뭐라고 써요? 7%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요, 과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요. 야, 봉이 짧은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와. 그러면 대개는 여기서 아웃이고, 이게 0이고, 7이고, 14고, 여기서 아웃이라고, 이게 0이고, 7이고, 14고, 이게 아웃이라고, 그 이후로 가는 거는 내가 급해서, 어우, 나 화장실 좀 갔다 왔는데 이만큼 갔어. 어우, 미안해요. 그리고 이때 매도해도 된다. 그런데 14%는 넘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경보제약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들어오면 그때 나는 열심히 매수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대전에서요. 예, 무료 강연회를 자,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첫째 주 6월 3일 오후 2시 예. 신청 접수 받습니다.
샵 377이 이쪽으로 저 입력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소규모로 10명까지만 지금 모셔다 놓고 아웃사이드 한 얘기, 얘네들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델리 온에서 여러분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요.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을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델리 온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문자 갈 겁니다. 샵 377이. 그래서 들어오셔서 장중에 8시 한 50분 정도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면 9시 시작해서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띵똥띵똥 어떻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20분밖에 지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좋은 내용 가지고요. 이 자리에 다시 서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